저는 내 관리한다.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동차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관리해도 소홀한 곳이 많습니다. 자동차는 차량의 종류를 막론하고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도록 도와주는 배수구가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만약 이물질이 막혀버린다면 자동차 내부로 물이 차오르게 되고 녹발생, 부품 및 내장재 손상, 또 침수차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수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. 혹시 여러분 내 차의 배수구가 몇 개나 되고 그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알고 계십니까?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 곳에 배수구가 있습니다. 오늘은 내 차의 배수구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튜뷰, 배수구가 여러 곳이라 바로 시작해 볼게. 첫 번째, 윈드실드 카울 배수구. 카울 커버의 안쪽 좌우로 끝쪽에는 빗물이나 워셔액이 흘러내렸을 때 차체 밖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물길과 구멍이 있는데 이곳에 흙이나 먼지 혹은 낙엽 같은 오염물이 쌓여 막히고 배수가 되질 않으면 아치의 원인이 되거나 차 안으로 물이 유입돼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는 카울 커버를 벗기고 청소를 하거나 휠하우스 커버 안쪽에 물이 빠져나오는 곳을 청소에 뚫어줄 필요가 있어. 두 번째, 도어 배수구. 자동차의 문 안쪽에 하단을 살펴보면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도 배수 구멍이야. 자동차의 문 안쪽에는 개폐 장치와 유리, 구동 모터 등이 자리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유리와 차체가 맞닿은 면으로 물이 유입이 되면 하단의 구멍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야. 바닥에서 흙이 튀거나 이물질의 유입으로 막히거나 녹이 슬지 않도록 가끔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. 세 번째, 주유구 배수구. 셀프 주유를 하는 운전자라면 알고 있을 텐데 연료주입구의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구멍 역시 배수구멍이야. 빗물이 스며들었을 때 물이 빠지도록 하고 주유 중 연료가 흘렀을 때도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구멍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 가끔씩 닦아주질 않으면 막힐 수가 있고 고인 물이 밖으로 흘러서 물때 자국이 생길 수가 있어. 네 번째, 에어컨 배수구.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 작동 시 바깥쪽에 물이 떨어지는지를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. 정차 후 그 자리를 떠난 차량이 서 있던 자리에는 물기가 고여 있는 걸 봤을 텐데 자동차 에어컨은 드레인 호스라는 부품을 통해 자동차 하부 쪽으로 물이 배출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곳이 흙이나 낙엽 등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고 이곳이 막힐 경우 실내 바닥으로 누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. 다섯 번째, 썬루프 배수구. 썬루프가 적용된 차량은 썬루프를 열고 안쪽 귀퉁이를 살펴보면 두 개 혹은 네 개 작은 구멍의 배수구가 있어서 배수관로를 통해 휠하우스 커버 안쪽에 위치한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 돼 있어. 일부 수입 차량의 경우에 도어 힌지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서 물을 부어보면 이곳으로 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. 역시 배수가 되질 않으면 천정으로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는 철사 같은 것을 이용하면 고무 재질의 배수 라인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빨대 세척솔이나 전용 청소솔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야. 여섯 번째, 트렁크 배수구. 승용차의 경우 트렁크 바닥 매트를 들추게 되면 안쪽에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과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이 모두를 드러내면 바닥 가운데 부분에 고무 재질의 동그란 패킹이 있고 이걸 누르거나 빼내서 쉽게 분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. 이곳이 트렁크 배수구인데 액체로 된 오염물이 흘렀을 때 또는 누수로 물이 고였을 때처럼 청소나 물을 빼내야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된 배수구야.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배수구가 꽤 많지?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무관심했고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곳이 관리 소홀로 차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.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데요. 다음 주말엔 곳곳에 있는 배수구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내가 관리한다. 수고했어, 동튜뷰.